제주도에서 24시간 동안 평점 1점대로만 살아볼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관광지인 제주도에도 과연 평점 1점대가 존재할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룰을 정해봤는데요. 1. 여행 경비는 10만 원으로 제한한다. 2. 단 이동수단은 제외한다. 3. 평점은 1점, 9점까지만 허용한다. 4. 룰을 못 지킬 시 다음 촬영 때 비키니를 입고 촬영한다. 현재 시간 아침 10시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를 가야 할지 좀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좀 좋아해서 코인 노래방을 갈까 하는데 평점 1점대가 있을까요? 좀 찾아봐야겠어요. 성산포에 있거든요. 과연 얼마나 이상하길래 평점이 1점인지 제가 한번 가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잠깐만 사용 중지? 아 뭐야, 아 깜짝 놀랐네. 카드가 안 되네요. 나 카드밖에 없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밖에 없어서 그런데 혹시 카드 결제는 따로 안 되나요? 3,000원 혹시 되나요? 3,000원도 보냈어요. 20분도요? 네, 감사합니다. 한 24분을 주셨는데 내가 24분을 위해서 1시간을 달려왔다. 완전 괜찮은데? 마이크 빵빵하고 에코도 빵빵하고. 처음엔 좋았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갑시다. 정신없이 다니는 거 일단 후기를 보면은 저기 주인 할아버지 때문에 기분이 되게 상하셨다는 말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그런 리뷰도 있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었고요. 말투가 조금 무뚝뚝하긴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차키를 두고 왔는데 차키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근데 이제 단점이 처음에는 그 마이크 상태도 그렇고 에코나 이런 게 되게 빵빵하게 잘 나왔었는데 한 세 곡 이상 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크게 불러도 마이크가 다 못 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코인 노래방의 제 별점은 3점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1점짜리 놀거리가 있는지 조금 찾아볼게요. 조천에 X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뭐 관광 테마파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마을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1.9점일까요? 할 게 없나? 제가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저기 가게가 많은데 문을 안 연 데가 되게 많아요. 소품샵 열었는데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분은 촬영하시면 안 돼요? 아, 저만 찍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스위스 전통 초콜릿. 안녕하세요. 혹시 저만 찍어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저희 집 베스트셀러가 이겁니다, 미노루. 아, 네. 스위스에서 네. 최고 유명한 거. 우리 미노루 초콜릿. 이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네, 다크. 결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스위스 전통 초콜릿이래요. 미노르? 이거 하나를 득템했습니다. 배고팠는데 잘 됐다. 아, 여기가 내부 촬영이 전부 안 되는 게 아니라 촬영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만 안 하는 것 같아요. 뭐야, 여기 들어왔던 입구인데 벌써 끝난 걸까나? 나 40분 걸려서 왔는데 진짜 끝이야. 차로 와버렸어. 맛있어. 일단 여기는 제가 한 40분 정도 걸려서 왔거든요. 근데 구경이 5분 만에 끝났어. 그러니까 뭔가 나쁘지 않아요. 건물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쁜데 볼 게 너무 없다는 거? 여기가 얼마나 짧게 구경을 할 수 있냐면 저 고프로 배터리 1%도 안 썼어요. 그리고 상가가 되게 많거든요. 문을 안 연 데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마을의 저의 개인 별점은 2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라 슬 배가 고픈데 이렇게 맛집이 많은 제주도에도 1점짜리 식당이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국밥이랑 곰탕을 하는 식당을 찾았어요.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차할 데 없어서 한 20바퀴는 돈 것 같아, 진짜. 아. 도착했는데 개빡치는 걸 봐버렸어. 진짜 개빡쳐. 주차에만 한 30분 시간 쓰고 비 맞으면서까지 왔는데 긍정회로를 돌려, 연홍아. 여기가 맛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빠르게 다른 데를 알아보는 거야. 아, 시간은 많아. 괜찮아. 아니야, 서두를 필요 없어. 찾았어. 제가 사실 해산물, 회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도착. 여기선 먹을 수 있겠지.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아니, 괜찮은데? 처음 먹었을 땐 배가 고팠어서 괜찮았는데 먹을수록 비린맛이 올라오더라고요. 호라는 너무 질겨서 고무 타이어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전복은 먹자마자 잡은 지 오래됐다 라는 느낌이 강했고, 꽃게는 살이 다 뭉개짐과 동시에 비린맛이 강하게 났어요. 새우는 굉장히 딱딱하고 질겼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양도 너무 적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일단 식당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메리트가 없는 느낌? 전복 해물 뚝배기라고 해서 전복이 두 마리가 들어있긴 한데 그 이외에 해산물의 양이 너무 적고 야채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양이 너무 작았어요. 리뷰 보면은 양이나 질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그 말은 진짜 동의를 합니다. 제 평점은 1점입니다. 1점인 데는 이유가 있다. 예.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놀아야겠죠? 또 찾아보니까 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미 비도 맞아서 좀 젖었겠다. 시원하게 바다에 한번 뛰어들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그 혹시 다이빙 이거 체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될까요? 아, 오늘 일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다이빙이나 한번 할까 했더니 오늘 내일 안 된다고 하네요. 지금 굉장히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다이빙하면 얼마나 좋아. 일단 지금 기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여기저기서 빠꾸를 하도 당하다 보니까 지금 4시 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1점짜리가 요 근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숙소를 먼저 가서 조금 쉬다가 이따 저녁에 밥을 먹으러 다시 나와 볼게요. 숙소를 좀 찾아봅시다. 무려 1.3점짜리 숙소를 찾았어요. 얼마나 최악이면 역대 최저 점수를 받았을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혹시 방 있을까요? 얼마예요? 1방만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굉장한 곳이다. 나무 엘리베이터 어쩔 거야. 무서워. 일단 카드키가 아니에요. 열쇠임. 견충환기? 아닌가? 아, 당황 그 자체. 뭔가 물건이 엄청 노후돼 있어가지고 이 위에다 짐들을 놓기가 살짝 찝찝한? 그리고 선풍기에 먼지가 진짜 이게 맞아? 잠깐만, 화장실 한번 가볼까요? 제발 여기라도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아, 미쳐버리겠네. 잠깐만, 샤워용품이 없어? 바닥이 뭔가 지저분한데? 이 때들은 안 지워지는 건가? 아, 머리카락도 엄청 많아요. 이거 보이려나? 아, 에반데? 아, 침대 상태도 이 염색약이 묻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누런 자국은 뭐야? 이 핑크색은 또 뭐지? 아, 걷으면은. 우와, 진짜 할 말이 없다. 여기를 그러니까 3만 원씩이나 받는다는 거잖아.
방음이 얼마나 안 되냐면 지금 밖에서 사람 지나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객실 관리가 이게 여기 3만 원 받아도 되는 거 맞는 거야?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평소에 쓰는 샤워용품들을 좀 챙겨오긴 했거든요. 진짜 천만다행이야.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는 말할 것도 없죠. 1점이죠. 아니 빵 좀 주고 싶어. 웬만한 여인식도 여기보단 나을 것 같아. 이 찝찝한 침대에서 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쉬다가 1점짜리 술집을 찾아서 술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이 맨정신으로는 잘 수가 없어. 좀만 쉬다가 봐요. 에바야. 현재 시간 9시고요. 약 3시간 정도 좀 잤는데 침대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뭔가 찝찝해가지고 자꾸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여기 누워있다는 것 자체가 찝찝해. 그냥 미쳐버리겠어. 그리고 이 근처에 친구가 사는데 불렀어요. 또 여기 근처에 보니까 한신포차가 있는데 그 한신포차가 무려 1점이더라고요. 같이 술 좀 먹고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여기서 자야 될 것 같아. 술을 먹으러 좀 나가보겠습니다. 뭐 먹을래? 뭐 44,000원 쓸 수 있거든? 44,000원? 아니 45,000원 쓸 수 있거든? 근데 닭발 먹고 싶어. 아직 45,000원 쓸 수 있잖아. 개 맛있어 보여. 한병 반. 근데 1점이란 걸 들으니까 갑자기 기대치가 확 낮아지는 거 같아. 간이 좀 덜 배. 내가 먹어볼게. 먹고 어떤지 말을 해봐. 너가 간이 안 뱉다 했잖아. 그거 안 뱉지. 안 뱉는데 그냥 고추장 양념에다 올려놓은 거 같아. 맞아. 어, 너 좀 미숙하다? 좀 괜찮았어. 술 갑자기 땡겨? 야, 나 저 숙소에서 맨정신으로 못 자. 술이면은 맛이 달라질 그 맛이 아닌 거 같지 않아? 아, 근데 1점? 1점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 쪼니까 그나마 먹을만하다. 근데 그냥 고추장 양념에다 올려놓기는 한 것 같아. 내 평가 3점? 어? 좀 후하다. 개별적으로 왜? 이거 몇 점? 2점. 이거 주먹밥 4점? 4점? 나는 닭발 1.5점. 이 주먹밥? 5점. 야, 한상분자 100동원, 100동원이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조바씨 내려와봐요. 현재 시간 9시 반입니다. 30분 남았어요. 일단 평점 1점대로만 여행을 다니는 게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평점 1점치고는 꽤 괜찮은 곳도 있는 반면에 여기 숙소처럼 평점 1점도 아까운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여행이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한 번쯤 해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다녀본 평점 1점대를 제일 괜찮았던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면 1위 코인노래방. 왜냐면 그 리뷰에서 봤던 것처럼 사장님이 불친절하다거나 뭐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1위고 2위 한신포차. 닭발이 좀 별로긴 했는데 주먹밥이 하드캐리했어요. 3위는 마을입니다. 볼 게 진짜 없긴 한데 그냥 예뻐요, 건물이. 그리고 초콜릿이 굉장히 맛있었다. 그리고 4위 점심. 그래도 배는 채웠잖아요. 그냥 그 가격 대비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 정도. 그리고 꼴등,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이요. 지금 또 보시면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란 무언가가, 저 진짜 술 안 먹었으면 여기서 못 잤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싸도 여러분 숙소는 진짜 좋은 데 가세요. 하루를 아무리 재밌게 보내도 한 번에 망쳐버려요, 기분을. 다른 놀거리 먹거리를 평점 1점을 다니더라도 숙소는 그냥 무조건 5점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데서 자는 그런 여행 하시길 바랄게요. 현재 시간 10시. 챌린지 승리. 끝!